우리 어디 갑니까? 잊어버렸는데 서귀포 가는 거 같은데. 오늘은 이제 그 오늘은 우리 차 빌려주신 분 있잖아요. 거기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. 그래서 내가 지금 은행 조금 갖고 왔거든. 갖다 드리고 그 서귀포 바닷가 가갖고 황 선생님은 좀 기타도 치고 거기 놀고 계세요. 그럼 저는 가가지고 우리 거기 보살님 좀 만나고 올게요. 그럼 그 보살님하고는 얼마나 계시다고 하신 거죠? 한 시간이면 좋게 될 것 같은데요. 네. 또 오랜만에 만나자 좀 얘기 길어지실 것 같은데. 기타도 좀 치고 해. 두 분이서 명상하고 계세요. 예. 알겠습니다. 지금 한 20km 남았나요? 지금 24km 남았습니다. 여기가 그 우리 그 어제 갔던 한라산 성판악, 가는 길 아니에요? 예, 성판악 가는 길. 성판악 가는 길이에요? 오늘 길이 한적하네요. 근데 그 성판악 갈 때는 시간이 일러갖고 깜깜했잖아요. 그 못 봤는데. 어둡고 비 오고 해가지고 안 보였어요. 맞아요. 이제 다시 와보니까 아주 그냥 한적하고 좋네요. 성판악 가는 길입니다. 여기가 서귀포. 오늘 몇 도 정도 될까요? 8도네요 지금. 8도? 그래도 쌀쌀한 거예요 어제 비해서. 네,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어제는 따뜻했어요. 그래도 오후에는 바람 엄청 불면 되죠. 바람 많이 불어요? 네. 바닷가에서 기타 치고 놀 수 있겠어요? 못 놀 것 같아요. 차에서 놀아야 될까? 태워놓고 차에서 기타 치면 되죠. 아 그거 좋다. 카페에서 기타 못 치잖아요. 그래 맞다. 한가한 데서 기타 치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계셔요. 예. 사련이 숲길. 사련이? 장애물 있어요? 중간에. 까마귀가 뭐 뜯어버려. 아이고, 가면서. 조심. 이게 로드킬 당했는데 자가 또 그걸 먹고 있네. 새 한 마리가 죽었는데 까마귀가 뜯어먹고. 어차피 시체를 처리해야 되니까. 네. 우리 어제 안 갔으면 오늘 난리 났었겠다. 어제는 우리 널널 한 거잖아요 그 정도에 비하면. 오늘은 실방 못했다. 오늘 갔으면. 이 보세요, 여기 밑에까지 다 찾으면 줄줄 다 세워놨잖아. 성판하게 산을 못 대니까. 아, 오늘 금, 토, 일 다 올라온 거야. 아, 금, 토, 일이구나. 주차장을 넓혀야 되겠네. 와, 이 봐요, 이 봐. 이 봐요. 차 없이는 못 오는데. 세상에. 우리 어제가 맞다, 맞는 날이었다. 어제 비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게 됐을 거야. 와, 진짜. 오늘 저 금요일. 깜짝 놀랐네. 아니 우리의 한 10배 이상은 지금 더 많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우리도 저 차 댈 때가 있었잖아요 어제. 어제는 길거리에 댄 차는 못 본 것 같아요. 아 없었죠. 아, 우리는 못 봤지. 네, 어제 사람들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. 네, 한라산에. 그리고 내 밥 먹을 때 보면 주변에 사람 없었어요. 없었어. 응. 어제 좀 한적하다 그랬어. 한적한 곳이었죠. 비가 오고 그랬으니까. 우리가 또 좀 일찍 갔고 거의 우리가 선두에 출발했어요. 맞다. 선두 그룹이었어요. 우리 갔을 때 주차장도 많이 비어있었죠. 많이 비었죠. 그래도 이 비 속에도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했잖아. 있긴 있었지 뭐. 아유.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. 야, 이 한라산 엄청 오는구나. 37이라는 숫자가 신의 숫자라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. 16일이었구나. 지금 망통인데. 그렇죠, 망통인데 또 우리가 보는 숫자는 달라요. 봐요, 20이라는 숫자가 4잖아요 더하면. 근데 되게 좋은 숫자로 보거든요 우리가 21을. 선생님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성주 20이 아니었어요?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. 아 그거였어요? 예, 아이디가. 나중에 신 선생님 만나고 성주 20이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숭주로 바꿔서 그냥 복잡하다고 못 찾아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길어서?
예, 그래서 승주TV라고 해놨는데, 신선생 오시면서 거기다가, 처음에는 37을 했고, 그 다음에 37보다 우리가 22로 하자고 그랬더니 22로 통일을 한 거죠, 이제는. 보면은 싹 올라오면 진짜 이쁘겠는데? 정말 이쁘게 했어요. 벚꽃 터널. 예, 네, 그것처럼 그러네요. 일 끝에 홀수로 나가는 도로는 남북도로고 짝수는 동서도로예요. 어, 동서에? 네.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북에서 남으로 가는 남북도로니까 홀수로 끝나죠. 1131로 끝나요. 이제 서귀포가 한 10km 남았나요? 네, 7.8km 남았어요. 아, 7km. 여기가 서귀포도 다 바다죠? 그렇죠. 우리 신선생님은 이렇게 다니는 걸 싫어하네. 역마살이 없는가 보다. 어, 역마살이 없어. 역마살이 많은 것 같아. 아니, 여기도 왔었어. 여기도 왔어요? 여기 중턱에 차 세워놓고 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요. 선생님 기억력이 좋으신데요, 이럴 때는. 아주 에라이 됐으네. 아, 나 별로 기억력이 좋진 않았는데. 이건 기억이 나. 그때도 내나 이게 렌트해갖고 다니셨어요? 그렇죠. 어, 아이들이 있으니까. 하늘이 아름다운데요? 아까하고 또 바뀌었다. 너무 아름다워요, 이렇게 보면은. 여기가 서귀포구나. 여기 토평리 쪽으로 가고 있나요? 예. 우리 굴농장 좀 가면 안 될까요? 예? 굴? 아, 귤. 굴농장. 어. 아, 거다 굴농장 많던데. 맞았어요? 예. 여기도 있네. 올레길 같은데 걸어가다 보면 뭐 굴농장 엄청 많이 거쳐서 살게. 여기 그냥 세워주세요. 건너가죠, 뭐 제가. 들어갔다. 상자가 있어서요, 선생님. 요 골목? 아, 이쁘다. 여기가 우리 보살님 그 차 빌려준 보살님 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. 골목인데 한번 가봐야죠. 배러. 오케이. 아이고 여기 감나무도 있고. 아, 이쁘네. 아, 완전 전형적인. 제주도 그거네요. 귤 주겠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귤 좀 얻으러 왔습니다. 아, 진짜 감이 탐스럽네요. 어, 귤하고 이렇게 챙겼어요. 요거 넣고 여기 잠깐 갔다 갑시다. 깐친 거 이래요. 와, 아예. 몇 박스 되겠는데요? 어? 이봐요. 금방 나올 건데 뭐. 금방 나갈 거라고 요거만 보고. 이봐요. 얘 작두콩이에요, 이게. 이게 작두콩이에요? 어, 이 작두콩이잖아. 이봐요. 와, 콩이 이렇게 커요? 작두콩. 와. 대박이지. 야, 이런 거 처음 봤네. 예. 야. 보세요. 귤 껍질 진짜 버리지 마. 말렸다가 씻어서 먹고 따로 모았다가 그렇죠. 말려서 가지고 가야 돼. 그거 끓여갖고 감기 약에도 그거 끓여 넣어도 되잖아요. 야간 친 거는. 귤 껍질은 정말. 알맹이 저거 스님. 모르시죠? 뭐. 약 안 친 귤 껍질째 먹으면 더 맛있어요. 그리고 저 약 안 친 거래. 그걸 네. 그러잖아. 약 안 쳤다. 이렇게 신경쓰는구나. 어, 이렇게. 여기밖에 맞네. 너 얼마나 좋아, 그지? 근데? 아유, 먹구름이다. 아침부터 계속 그랬는데. 어, 먹구름이었어. 한라산이 높아서.
보다 올라가면 되는데. 아, 멋있긴 하다, 근데. 근데 오늘 올라간 사람들은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은데요?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. 내려다 보니 경치 보러 가는데, 저런 가는 의미가 사실 좀. 맞다. 재미없지. 맞아요. 아까 왔던 길 아니죠? 지금 돈내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, 돈내코가 안 나오는 거니까, 저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, 이쪽으로 와갖고, 이쪽으로. 아, 맞네. 113일이네. 예. 아, 그래도 될 것 같아요. 1131 정도로만. 오늘은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겠네요, 올라가면. 한라산. 아, 한라산. 아, 멋있다. 이야. 이쪽은 가늠사 방향이잖아. 가늠사 방향 맞나? 아니, 서동쪽이잖아. 가늠사가 더 저쪽일 텐데, 성판하고. 여기는 완전 먹구름에 갇혔어요, 왼쪽은. 전체가 다. 둘레길이 있구나, 이쪽으로. 보살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. 내가 힘든데. 내 두 사람 또 책임이라고 하면은. 왜 힘들어요? 더 바쁘지? 안 그래요? 다 시키면 되잖아요. 뭐를 시켜요? 뭐든지요. 아, 맞네. 뭐 신선생한테 설거지 시키고 이러면 되겠네요. 황선생님하고. 아니, 설거지는 보통 다 하는 거고. 네, 알겠습니다. 집사람이 한 게 설거지는 아니잖아요. 디스바를 참 잘했죠? 이렇게, 그. 시다. 시다를 하긴. 셰프 시다. 보조. 주방 보조? 보조가 시다 아닌가? 맞아요. 스님, 저보다 칼지 잘해요, 시다. 더 잘하실 것 같은 네, 느낌이 좀 들어요. 저보다 훨 잘해요. 훨 잘해요? 예, 네, 그니까, 걱정 말고. 제그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를 했어요. 에? 양파하고 양배추 엄청 썰었습니다. 안 해본 게 뭐예요, 그러면 도대체? 아, 그런 거 사실 써먹을 때 하는 데도 없어요. 집에서 써먹어야죠. 집에서 안 하잖아요. 할 일이 없잖아요. 왜, 우리 보살님 직장 갔다 오면 밥 해놨다가 같이. 집에서 그런 칼 쓸 일이 없다니. 칼 잘 들지도 않고. 칼을 잘 드는 칼을 사야지. 약간 우리가 좀 신한테. 내가 반대로 가서 좀. 그래, 헷갈릴 수도 있어요. 감각이. 오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 좀 풍광이 다르니까. 예, 예, 맞아요. 근데 얘가 웃긴다. 예? 원래 성판악까지 계속 오르막이고. 맞아요. 성판악부터 내리막이었는데,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, 지금. 맞아, 그게 이상해, 나도. 그 다른 길인 것 같아. 올 때도 계속 내리막이었거든, 성판악 지나서는. 맞아요. 이게 한라산 제일 안쪽 길인데 지금 그 다른 길인 거야. 그래, 다른 길인 것 같다. 아까 113일 안 타고 1118에 탔다는 얘기예요? 이 도로가 113일인데? 네. 아까 뭐지? 구름이 있으니까. 아, 지금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구나. 진짜 빗방울이 있어요, 지금. 여기 어디예요, 여기는? 돌문화공원입니다. 아, 그래요? 돌문화공원. 누구냐? 전부 감이야. 어, 야생감. 아, 나 귤인 줄 알았다. 아니, 야생감이야. 이거 되게 달아요. 그래요?
방울토마토 그만하네. 진짜 방울토마토만해. 맞아요. 근데 먹을 건 없는데 맛 엄청 달아요 먹으면. 그래요? 드셔보셨어요? 응. 그럼요. 이야 냄새 좋다. 오. 가로수에도 저게 심어져 있더라고요. 아 그래. 네. 근데 차도 없잖아요 지금.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, 차로. 예. 예. 여기 사람들 좀 오는가 봐요. 오늘 휴일이라 차 좀 있네요. 여기가 한라산. 순마루. 순마루 편백 숲길. 구웠던 등성이라는 뜻이래요. 아, 수술 구웠던 등성? 아유,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요. 여기 한라산 생태숲 가고 있습니다. 오세요. 싸가지고 살림 넣고 안될것 같다. 그러네. 코만 좀 내놔. 코는 내놔야지. 사람 없을 때는. 호흡하면서 가야죠. 야, 한라산 눈 오겠는데요? 뭐가 좋아요? 이 추운데. 이른다 가야 되는데. 양치 식물원 여기가. 아 이게 여기. 어 이거? 어떤 나무하고 어떤 나무? 고로쇠하고 떼죽나무. 아 고로쇠. 떼죽이 어디 있어? 유나무가 열리목이래요. 유나무가 열리목인데 유나무가 고로쇠하고 떼죽이 합쳐진 거. 아 맞다 맞다. 여기. 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간 나무하고 이 두 나무가 오른쪽 게 떼죽 나무네. 아, 여기 편백 나무가 많아서 여기 이제 진짜 좋으네요. 안에 들어온 거네. 아,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. 그럼. 예. 여기가 사고 여기가 절물 오름이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, 절물 단상님 내 편백나무를 했다고. 네, 편백숲이. 예술이다, 예술. 이 편백숲이 많이 보이게 좀. 와, 진짜 엄청나요, 편백숲이. 여기를 오라 그런 거였네, 편백숲. 굉장히 크네, 여기가.
키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이 잘 안 보여요. 우와. 카메라 화면에 세 장은 있어야 당겨요. 광각으로, 광각이. 광각? 광, 광, 넓을 광. 아, 너무 좋다. 근데 이게 웬 이끼가 있을까요? 아, 습하니까 이렇게 익히고 있구나, 편백나무에. 어, 그러네요. 아주 그냥, 양탄자를. 오, 너무 커. 얼마나 깨끗하게 천지가 보이는지. 어. 그렇게 볼 수 있으면, 뭐라 그랬지? 조상이, 너를 3대가 적선해야 된다. 너를 쌓아야 된다고. 날씨 좋은 날이 잘 없는데. 한 가지가. 우리야 나무야? 나무. 나무에 습기가 이끼가 낀 거죠. 여기가 습하니까. 예, 이끼가 낀 거잖아. 이쁘다 그래도. 예술적... 얘들 답답하지 않을까? 얘들 끼면은 아무래도 곰팡이균이잖아. 아닌데. 공생이죠. 서로 사는 거. 추워요. 아유, 왜 추운데 오자 그래가지고 고생을 시켜. 편백나무 숲 너무 좋잖아요, 스님. 아, 좋은데 왜 이렇게 추워요? 한라산에 눈 오나 봐요. 예, 오늘 엄청 추워요, 제주도가. 아, 추워요. 영하 몇 도지? 한 3도 되나? 영하는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가 너무 추워요. 빨리 가요. 예. 아, 귀엽게 생겼는데? 네. 이거 뭐예요? 이쁘네. 돌하리만. 오. 아, 이 편백수 이쁘네, 여기 진짜. 편백나무 갖고 깎은 건가? 예, 그랬을까요? 현수 씨, 오늘 또 이렇게 직장 곱게 해야 된다고. 오늘 예. 우리보다 이틀 앞서서 나가시네요? 예. 이거 현주 씨가 드시라고 끓여서 주는 건데. 예, 잘 먹겠습니다. 아, 저희들은 다니면서 어디 식당 가고 뭐 그런 거 일치 안 하고요. 차에서 이렇게 잠깐 둘러보고, 그리고 이제 뭐 도시락 사갖고 가거든요. 예. 과일하고, 뭐 야채. 그 다음에 뭐 구황식물이죠, 구황식물. 예. 예. 그 뭔데? 고구마, 감자. 호박. 호박. 예, 이번에 호박 많이 못 먹었어요. 애껴 먹었어야죠. 무를 좀 많이 먹었죠. 예, 무. 이 친구가 다 먹었어요. 한꺼번에 확 쪄가지고. 아닌데. 저희 없을 때 감자랑 고구마 따로 쪄서 먹었댔잖아요. 먹었지. 아니. 거짓말 하지 마. 빵. 이틀. 그, 혜준 씨 오늘 지금 몇 시? 9시 55분 비행기 티켓팅에서. 어, 이번에 어땠어요? 이번 마늘길이. 이번에 우도하고 한라산. 어, 같이. 갔을 때는 완전 제주도 여행 제대로 한 거고요. 어. 나머지 이틀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둘레길 좀 걷고, 그래, 바닷가 좀 앉아있고 그랬는데, 그때는 또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이었고, 그래요. 좀, 명상 여행이었잖아요. 스님 명상 여행 따라서 온 건데, 관광도 하고 명상 여행도 하고 한 것 같아요. 근데 한라산 그 올라가는 게 그게 관광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그
명상이지 그게. 하긴 자기 극복 수행. 그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 안 하고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건 자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잖아요. 중간에 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떠내지더라고.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 밥을 안 먹고 갔잖아요. 그래 텃밥 해놓은 걸 한 점 그래 먹고 중간에 그래 마지막 올라왔거든. 그러니까 그게 못 가는 줄 알았어요. 저 진짜 힘들었어. 애초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라는 생각 안 하고 갔어요. 지금 좀 좋았으면 현주 씨 같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, 근데 또 복귀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쉬워요 많이. 근데 또 날씨가 너무 좋았으면 배 아파서 못 갔을 텐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밖에 못 돌아다니실 거 알기 때문에 약간 배 안 아파요. 어제 제주도 첫눈 왔다더라고. 예.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있었잖아요. 예, 하얗게 눈이 있었는데 3cm 첫눈 왔다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. 그걸 거기서 인정한 거잖아. 예. 맞죠요. 이게 뭐 그 관리청에서 기상 관측소에서 눈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첫눈이라는 하잖아요. 예. 맛있네. 이거 뭐 넣었어요, 이 차는? 이 차는 겨우살이, 한라산 겨우살이 떨어진 거 누가 줘서 가져와서 그거 조금 넣고요. 칙순, 엉겅퀴, 어성초 이렇게만 넣었더니 어제는 아마 더 넣으셨던 것 같아요. 그 허황우차를. 맛이 어제보다는 좀 덜한 맑아요. 근데 이제 환자들은 조금 이거보다 더 진하게 마셔도 되거든요. 근데 좀 짭짤한 맛이 나요. 겨우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채취한 것에는 없고 겨우살이도 내나 그쪽에 바닷가 쪽이라 해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스님 거구나. 여기에 청미래 잎도 좀 넣었어요. 근데 거기에도 내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저희들 넷이서 이렇게 쫙 둘러보다가 한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 둘이 또 이제 나오고 그리 되죠. 황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. 황 선생님은 친목 여행을 좀 더 하고 싶단다. 어 그래요? 어 좀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있잖아요. 약간 더 있고 싶은가 봐. 예, 좋지 이렇게. 좀 민박집 하나 구해갖고 이제. 예. 진 선생님 바지 너무 이쁘다. 예. 딱 좋아하는 거더라고요. 신 선생님이. 이런 이쁜 거 좋아해요.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수놓아진 거. 잠깐 일어서서 구경 좀 시켜줘. 어제 황 선생님 하나 사주셨거든요. 예. 이겁니다. 이쁜 거 하나 샀어요. 꽃무늬. 예. 여성용입니다. 황 선생님이 바지 사면서 신 선생님 바지도 하나 사줬어. 2만 원에. 예. 이뻐요. 좋아요.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? 예. 좀 져요? 좋아요. 혹시 오늘 가는 날인데 좋아요 하면서 춤추면 현준 씨가 마음 아파요. 저도 좋아요. 현준 씨도 좋아요 했어요. 예.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원래는 좀 더 추울 것 같아가지고 눈이 안 내릴 가능성이 하동에도요. 하동에는 어쩌지? 우리 무 안 뽑아놓고 왔는데. 걔는 원래 그 강하니까 야생에서 자라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무하고 배추는 빨리 하는데 얘는 워낙 강해가지고. 진짜 감 다르더라고. 예. 아, 맛도 다른데요. 제가 스님 썰어놓은 것 같은데 먹었는데. 마주 잡수고 가요 그거는. 그거 사정분해서 잡숴. 대박. 그럼 배도 안 고프고. 우리는 그냥 있는 거 그거 무 먹게. 제주도 무 드세요. 비교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. 근데 현주 씨 선물이니까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그리고 현민 씨는 이거, 황 선생 요즘. 예. 이거 배운다고 난리던데. 기타 이렇게. 그 치봉 여행이 내가 보니까 기타 치는 여행인가? 기타 이게 연습하는 여행이 될 것 같아. 예. 바지 좋아요, 바지 좋아. 마음에 들어. 바지 좋아. 어울려, 아주 딱. 두 개가지고, 하나는 반대할 수 있고, 하나는. 이제 이거 입기 시작하면 청바지 못 입습니다. 옷 딱히,
맞아. 한잔하세요. 그냥 닦고. 근데 황 선생님 짝지를 지금 보내고 어떤 마음이에요? 홀가분한 마음. 아 지금 레코딩 되는 거예요? 네. 그럼 발 조심해야지. 너 코멘트. 아, 레코딩 안 돼도 말 조심해야 돼. 한라산이 부르는 거예요. 가장. 귀여워. 두 사람 다 귀여워. 선배님 입꼬 칠래요? 응? 놓고,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. 너무 뜨거우니까. 이렇게 쓰러. 아, 없어도 지 우리는 다 떨어지면 이제 딱 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있을 거예요.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뭐. 그러니까. 그럴까요? 신선생님 다 먹게 하지 말고, 당신 먹을 걸 좀 미리. 친구는 뭐 신선생님 선물한다니까? 아이, 좋대요. 아, 이 사람들 말이라 나는 오늘 흥분시키지 말고 챙기라고 딱 챙기고 그래. 모든 소유를 통화됐습니다. 구미도 갔다 가셔야 되잖아요. 어디? 구미. 그게 구미. 구미는 혹시나 싶어서 내가 차에다 넣어놓은 게 있어. 그 저기 지금 서울 아니 청주에 있어요. 청주 차 속에. 여기 떠다니고 남의 거 가져가. 왜 그래 둘이. 우리씩 떠다먹고 이기는 건 우리 편 현주씨 편 해야 되겠다. 현주씨가 이겼으니까 어? 떡이 아직도 남았네요? 어? 냉동실에서 그럼 냉동실 넣어놨잖아. 어, 나 어제 다 먹었다. 아이 왜 그래요. 어제는 어제 걸 다 먹었는데. 아 어제 걸 다 먹었다고? 어제 내가 신선생 먹을 거 내놓은 거 그거 신선생 드셨고 우리 거 내가 또 찜박아놨잖아. 그 보살님은 아마 딱 청주에서 내리면 저거 딱 드시면 될 거야. 내가 볼 때 딱 드시면서 내리면 돼. 사과랑 저거 먹으면 되겠네. 그래. 아, 무. 무가 진짜. 역시 무는 무. 내가 아니, 무를 작게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일 가장 후회하는 게 무 부분에서. 가장 후회하고 있어. 그래요? 난 자기도 이리 잘 먹을 줄 몰랐어, 진짜야. 줄까? 선생님, 차 어디 있을까요? 신선생이 안 드셨기 때문에 나는 맛있어요. 그 물이 잘 먹지 않았어요. 몰랐다니까. 과일보다 훨씬 맛있어요. 아 진짜 안 달잖아요. 담백해요. 그래 최고다니까. 내가 배보다는 무가 맛있더라고요. 살찌기 다루 끄고 또 몸을 좋다 하니까. 아니야 선배 씨 같은 경우에는 단 게 안 좋거든요. 근데 이런 걸 먹으면 과일에 대한 욕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. 그래 지금 추워서 바람은 먹어? 바람은 별로 안 좋은데. 아이 날씨가 안 좋아. 날씨는 별로 안 좋은데. 아니 바람도 가봐. 워낙 그거요. 변하면 싸하니까. 네. 뭐 이거 오늘 국가 따서 좀 말리고 우리도 갖고 가고 해놓고 먹고 가만 보지 뭐 둘러보지 뭐 군사군사. 네.